복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 바로 북한 3대 합법제가 파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 3대 합법제가 독재를 포기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택해 우리 대한민국처럼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궁극적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독재는 남부지민은 방금 소개라던 바와 같이 김정은 특보라는 단장님은 대변 때문에 저 김정은 특보하겠지만 대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권에서 북한 3대 합법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사람 고통받는 내 형제와 부모여 각성 피해라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함께 나아갈 우리 공포를 위하여 반드시 파괴되어야 합니다. 소중하시라 북한 3대의 독재 가져라. 박수철이야 북한 정권 먹고 사는 것배고픔에 굉장히 중요하고 정신 지금도 일본 해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반전 평화 종전처럼 반대한다. 미국 정상회담은 반인륜적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라. 이것은 가요국의 분들하고 같이 대한애국당은 가짜평화 종전선언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북한 주민 살리기 미국 정상회담 북한 인권 문제 논의하라. 북한 인권단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들이 오셨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은 이상으로 마치겠는데 지금 우리 탈북민 리더 지도자들에 대한 인터뷰가 해외 언론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리더분들 인터뷰 협조 차원에서 잠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대우를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잠시 서서 기자님들 촬영에 비춰줬으면 합니다. 자, 피켓들 앞으로 대표님 거꾸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대우를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덮어놓고 평화를 얘기한다 이건 맞지 않는다 그런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지만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당에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구성이 됐는데 그동안 동선 날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좌파정권들과 중단됐잖아요.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북한인권에 대해서 행동을 보여주는 그 시작이다 이래 보십니다.